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부채입니다. 교재는 316쪽이네, 그죠? 예, 부채. 예. 부채는 뭐죠? 빚, 그죠? 예. 빚, 갚아야 할 빚이다, 그죠? 빚. 의무. 빚이죠. 기업에서 갚아야 할 빚.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회계상에 표시할 때 1년 기준에서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채도 우리가 1년 기준입니다.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은 뭐죠? 예, 유동부채. 그 1년 후에 갚을 빚은 그죠. 비유동 부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걸 이제 고정 부채라 그랬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용어를 달리해서 비유동 부채. 기존 1년입니다. 예, 1년. 유동 부채 하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 이거죠. 그죠. 대부분이 유동 부채인데 돈 빌려 왔다. 예, 차입금. 갚아야 되겠죠. 그죠? 차입금. 또,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했다. 직업어음. 그 상품이 아닌 걸 사고 돈 안 줬다. 미지급금. 이런 거. 이거 외에도 많죠. 그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거. 원천 징수. 예수금 이런 이건 세무세 갖다 내야 되죠. 예수금 그죠. 또 예를 들어서 또 뭐 집세를 안 줬다. 미지급 비용 그죠. 돈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가수금 이런 거. 뭐 등등 많습니다. 그죠. 이런 계정들. 아, 이런 게 부채. 1년 내에 갚아야 할 빚이다. 그 1년 후에 갚아야 할 빚. 비유동 부채. 우리가 이제 비유동 부채는 앞에다가 이 장기를 붙여줍니다. 앞에 장기 해서 장기 차입금. 아시죠? 요거 두 개는 우리 매입 채무인데 장기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또 이런 거 장기 미지급금.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 장기를 붙여주고, 또, 충당 부채. 뭐, 여기도 들어갈 수 있죠. 그죠? 1년 내에 나갈 돈. 충당 부채. 1년 후에 나갈 돈. 충당 부채. 요거는 이제 비유동 부채. 우리가 충당 부채를 하는 거는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당금. 들어보시죠. 그죠? 충당금. 뭐, 퇴직 충당금. 수선 충당, 이런 겁니다. 그, 충당한 거죠. 충당. 1년 내에 나갈 거다 생각하면 유동부채. 1년 후는 비유동부채. 그리고 기업에서 발행하는 이 사채 같은 게 있죠. 그죠. 사채. 이런 걸 우리가 비유동부채라 합니다. 아시겠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다. 그, 이제 이런 부채가 있는데, 이런 부채가 우리가 만기에 갚을 돈이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정해지는 거 우리가 확정부채라 이랍니다. 확정부채. 이거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그죠? 갚아야 할 돈, 아,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 만기에, 그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되죠, 그죠? 차입금. 그 1년 6개월 만에 갚아야 된다. 그 갚을 돈 얼마고, 뭐 1억. 뭐 또는 100만 이런 식으로 차입금. 그래서 이런 계정들을 처음 보면은 딱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채 항목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 그죠? 그런데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게죠. 충당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충당 부채다. 또는 뭐 수선 충당 부채. 충당금인데 이걸 충당부채라고 부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국제의 기준에서 이렇게 용어를 충당부채라 일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제 여러분들 한두 번 이래
그죠? 예, 몇 번 반복하면 되겠죠, 그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퇴직 충당금이 뭐 내년에 누가 퇴사할지, 그죠? 그렇죠? 얼마가 퇴직금 얼마가 나갈지가 불투명하죠. 예, 이거 마찬가지잖아, 그죠? 우리가 만약에 뭐 집에 건물에 수리합니다.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 나갈지 확정 안 돼 있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예. 확정이 안 되어있다. 추정부채라 이랍니다. 추정부채. 아시겠죠? 추정부채라. 이 추정부채는, 여기 있네, 그죠? 충당부채다, 그죠? 아, 이런 충당부채가 추정부채구나. 아시겠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발부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발부채. 우발적인 부채죠, 그죠? 우발 부채. 어떤 거 있을까요? 그죠? 빚보증 섰는 거 이런 겁니다. 내가 친구가 은행에서 돈 대출 받는데 빚보증을 섰다. 빚 아니죠? 친구 갚아주면은 내 아무 의무가 없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돈 못 갚았다. 내가 대신 갚아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우발 부채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우발적인 부채. 현재는 부채가 아닌데, 장래 뜻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빚이 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우발 부채. 아, 그래서 요 충당 부채는 예, 채무 보증 이런 거. 빚 보증 썼다 그죠? 채무 보증. 또 어음을 우리가 배수했다. 배수 양도. 이게 만약에 중도에 부도가 발생하면 내가 대신 갚아야 되죠. 배수에 대한 의무를 져야 됩니다. 어음을 할인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도가 발생하면 할인한 사람이 의무를 져야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소송. 어떤 상대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럼 내가 만약에 소송에 피고소인이 됐다. 그죠? 피소. 이거 만약에 소송에 저면은 내가 돈을 갚아줘야 되잖아. 부담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우발부채라 이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 충당부채라 그랬습니다. 그죠? 충당부채가 이게 우발 추정부채인데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충당부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는 두 가지 말씀해야 돼요. AS 이런 거. 우리 회사가 에어컨을 파는 회사입니다. 우리 여러분도 에어컨 사면은 AS 몇 년 해줍니까? 보통 뭐 회사에 다 다르죠. 그죠? 2년 해준 데도 있고 3년 해준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품 판매 충당 부채 우리가 제품 판매 보증 충당 부채랍니다. 또 왜 물건을 우리 회사 만약에 물건을 판촉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물건 10개 사면 1개 공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게 바로 경품이죠. 그죠? 마일리지 이런 거. 그래서 경품 충당 부채가 있다. 선물 주겠다 이거죠. 그죠? 그 이제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요거는 AS. 생각만 간단하죠. 그죠? 요거는 뭡니까? 선물 주겠다 이거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충당 부채. 요 두 개는 시험에 나옵니다. 아셨죠? 그럼 우발부채는 빚보증을 썼다, 배수했다, 할인했다, 소송을 제기당했다. 그죠? 이런 게 우발부채다. 자, 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반대말이 무슨 말이죠? 피소의 반대. 내가 반대로 제기하다. 이거잖아. 그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소를 하죠. 그죠? 그럼 우리 쉽게 하겠습니다. 제기하다. 예, 제기하다. 내가 상대편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0만원 물어주세요. 만약에 이기면 내가 승소하면 100만원 받을 거고, 패소하면
그냥 제로되는 거죠. 내가 부담할 건 없잖아, 그죠?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우발차상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아, 이게 우발차상이다. 아셨죠? 아, 요거는 받을 권리니까 우발차상이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말뜻은 이해되죠, 그죠? 1년 내에 갚을 빚 유동부채, 1년 후는 비유동부채다.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그 추정부채에는 충당부채가 있고 우발부채가 있다, 그죠? 또 우발자산도 있다. 아, 저는 이해되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 한번 보세요. 우리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이런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우리 그동안 이제 공부했죠, 그죠? 예, 자산했습니다, 그죠? 그럼 자산계정도 여기 적어야 되죠, 그죠? 여기에다가 차변에다가, 그죠? 자산은 차변에, 여기 뭐 적습니까? 그죠? 현, 예, 주, 외, 상, 건,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얼마에 적잖아, 이렇게. 그죠? 적었죠, 그죠? 자산. 이거 다 공부했죠, 그죠? 아시죠? 자산 다 적었다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채는 여기 적어야 되잖아. 그죠? 부채. 그죠? 부채는 여기 적는데, 한번 보세요. 확정부채, 이거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부채, 여기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확정부채. 자, 보세요. 차입금 얼마, 외상 매입금 얼마, 장기 차입금 얼마, 뭐 미지급 얼마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그죠? 확정부채.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충당부채다. 충당부채도 부채로 봅니다. 부채. 아셨죠? 충당부채 여쭤보자 이겁니다. 충당부채.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여기 이렇게. 이걸 우리가 본문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본문 예, 표시한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냐? 한번 보세요. 요 금액 있죠? 요건 확정되어 있잖아. 그죠? 요 금액은 추정이잖아. 확정 안 되어 있죠? 그 이 금액은 확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이 금액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겁니다. 이게. 이거. 우리 법에서는 최선의 추정치로 하세요. 이랍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장 말하자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가장 합당한 금액을 표시해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 금액이 뭐 11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가장 기업에 이건 주관이잖아, 그죠? 기업에서 생각하는 가장 말하면은 합당한 금액 그걸 표시하세요. 최선의 추정치를 표현합니다. 그 만약에 요 금액을 추정할 수 없더라. 추정할 수 없다, 그죠? 추정치를 알 수 없다. 그럼 요청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점이다, 여다, 여다. 여기, 여기. 이란이 뭐죠? 주석.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걸 우리가 본문이라 이랍니다. 본문, 이건 이제 주석이라죠, 주석. 말하면 표시. 표기만 해놓는 거죠? 메모, 메모, 메모. 예? 예. 여기다가 우발부채를 예측하라 이겁니다. 아, 요. 충당부채. 요 금액을 알 수 없으면 뭘 한다? 주석. 주석란에 표시해라. 아시겠죠? 주석. 네, 요 충당부채. 이해하시겠습니까? 충당부채도 표시하되 요 금액을 뭘 한다? 최선의 추정치. 이 추정치를 알 수 없다. 그럼 밑에 여 적지 마라. 여기 적어라.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우발부채는 이거는 돈이 나갈지 안 할지 모르죠, 그죠? 이거는 본문에 표시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 무슨 난해? 그죠? 예, 주석 난해. 우리가 우발 부채는 원칙으로 어떻게 표시한다? 주석입니다, 주석. 아시죠? 주석. 그, 충당 부채까지는 부채인데, 요거 우발 부채는 주석 난해 표시한다. 알았죠? 그런데, 이 우발 부채는 이런 거라 그랬잖아, 그죠? 빚 보증을 썼는데, 내가, 대신 갚아야 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 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배에서 양도를 했거나 할인을 했는데 부도날 확률이 50% 넘는다.
소송을 내가 피소되었는데 내가 패소할 확률이 50% 넘는다 판단하면 그거는 부채로 인식하랍니다. 부채. 아, 그래서 우발부채가 뭐도 될 수 있다. 그죠? 충당부채가 될 수 있는데 언제? 그죠? 그 발생 확률이 몇 프로? 50% 초과할 때. 아셨죠? 50% 초과하면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우발자산 나왔습니다. 그죠? 우발자산 나왔죠. 이 자산은 아예 하지 마세요. 여기. 그래, 본문은 당연히 표시하지 말고, 추석에도 표시하지 마세요. 아예 표시하지 말합니다. 그래서, 요 우발자산의 표시는 뭐다? 이거는 생략. 하지 마라. 왜?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합니다. 보수주의. 즉 말해서 우리는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가지 이상 있을 경우에 가능하면 이익이 적은 쪽을 선택합니다. 적게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쪽.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 자산은 가능하면 적게 마라 이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우발 자산인데 내가 이길 확률, 성소할 확률이 확실하다. 그죠? 만약에 확정됐다. 이건 무슨 말이죠? 판결이 났다 이거잖아. 그죠? 확정되거나 거의 뭐 확실하다.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뭐라 한다? 그죠? 예, 추석. 아셨죠? 추석. 다시. 얼마나 제가 말 잠깐 잘못했습니다. 자, 요 둘이 나눌게요. 다시. 생략하는데, 요거 보세요. 생략하되, 두 가지 나누어집니다. 이게, 우발 자산이 만약에 내가 이길 확률이 50% 넘는다, 그죠? 50%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때는 뭘 할까요? 그죠? 추석. 아시겠죠? 추석에 표시하고. 이게 확정됐다. 판결이 났다, 그죠? 또는 뭐, 내가 이길 확률이 확실하다. 이때는 여기 적어야 되죠. 여기 본문에다가. 아,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이렇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자산 인식한다. 그죠? 자산. 아시겠죠? 예. 여기 우리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의 표시 방법입니다. 표시. 이렇게 표시한다.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뭐 내용 들어보시니까 쉽죠, 그죠? 예. 그런데 요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 잘못하면 이 헷갈립니다. 알겠죠? 혼동되니까.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나면은 뭐 해야 됩니까? 그죠?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이거 내일 되면 또 잊어버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 자꾸 반복하세요. 자, 이제 여기 한 번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공통점은 추정부채잖아. 그죠? 차이점 뭘까요? 자, 요거 두 개의 차이점 뭘까요? 충당부채는 돈은 나갑니다. 지출은 확실한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불확실하죠.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지출은 확실하다. 그죠?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근데 이게 얼마가 나갈지가 불투명하죠. 그죠? 그러면은, 우발부채는 뭐죠? 그렇죠.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출이 불확실하다. 이건 돈이 나갈지는 모른다. 그죠? 지출이 불확실하답니다. 아셨죠?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갚는 기간이 1년 기준합니다. 그죠? 1년 내면은 유동부채, 1년 후면은 비유동부채. 우리가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방법, 그죠? 방법, 부채는 대변에 표시해야 되는데, 이런 확정부채는 부채로 인식합니다. 그죠? 그런데 추정부채 중에서 충당부채는 이것도 부채로 인식한다. 우발부채는 추석. 추석인데, 금액이 불투명하다. 그죠? 이걸 알 수 없다. 그럼 뭐, 추석. 내려와야죠. 그죠? 우발부채가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 뭐가 된다? 충당부채. 아셨죠? 우발자산은 생략. 50% 초과하면 주석, 확정되거나 확실하면 자산 인식한다. 아시겠죠? 예. 요게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아시겠습니까? 이론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을 확
확실히 딱 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이런 문제고. 그럼 계산 문제는 뭐냐? 요겁니다. 제품 보증 충당 부채와 경품 충당 부채. 아시겠죠? 그럼 여기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 보세요. 요런, 이렇습니다. 우리가 AS를 예상하고, 100원을 예상했다. 예상을 100원 했는데, 아시겠죠? 돈이 지출이 된 것이 70원 나갔다. 얼마 남아있습니까? 100원 예상했는데 70원 얼마 남아있습니까? 30원 남아있죠? 요거 물어봅니다. 얼마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요거 얼마냐? 요거 물어보면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아셨죠? 자, 보세요. 내가 예. 2000X1년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50만 원씩 팔았다. 매출액. 우리 회사는 AS를 3% 예상한다. 3%. 그럼 예상금이 얼마가 될까요? 35,000원이죠. 그죠? 지출이 되었습니다. 12,000원 나갔다. 자네 얼마 남았습니까? 3,000원 남아있다. 여기 시험 문제입니다. 쉽죠? 그죠? 예?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자 이렇게 문제를 만들면 너무 쉽잖아. 그죠? 너무 쉬우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하나 더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70만 원씩 팔았다. 이런 식으로. 예상은 3%다. 2만 천 원이죠. 돈이 만약 2만 원 나갔다. 얼마 남았습니까? 여기 얼마 남았습니까? 천 원 가면 아니죠. 틀립니다. 작년에 3천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남아있는데다 요거 더하면 얼마? 2만 4천 원에서 2만 원 나갔잖아. 결국 얼마 남은 거죠? 그렇죠. 4천 원 남아있지. 정답.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항상 계산하실 때는 요 금액에다가 요걸 더해가지고, 이걸 되면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더해서 요걸 빼세요. 예. 요건 묻습니다. 정답은 4천 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럼 또 하나 만들 수 있잖아, 그죠? 3년까지. 길면은 3년, 적으면은 2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요거 얼마냐 물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럼 이제, 자, 조금만 연습할게 보세요. 자, 우리 회사는 물건을 50만 원씩 판다. 물건 팔 때마다 우리 AS를 하는데, 우리는 AS 기간을 만약 3년이라고 가정할게요. 3년. 아셨죠? 3년인데, 우리 회사가 예상하는 거는, 1차 연도는, 뭐, 물건이 이제, 그죠? 이건 신제품이니까, 뭐, 하자가 안 발생 안 하겠죠? 1%.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게 3%다, 그죠? 3년간인데, 마지막 이제 3년 차에 가니까 좀 고장이 많이 나겠죠? 그죠? 6%를 예상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추정할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 경험에 의해서, 과거 경험, 알겠죠? 3년간 여기 AS 예상한답니다. 3년 동안. 또, 이때 2년도에 팔았다면 여기에 또 1%, 3%, 6%. 여기에 팔았다면 요 1%, 3%, 6% 하겠죠? 그죠? 예, 자, 보세요. 그러면은, 50만원 1%라면 5만원이죠? 요 하면, 5만원 맞습니까? 예, 5천원이죠, 그죠? 3%면 얼마죠? 15,000원. 6%면 3만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AS가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인데, 여기 수익이 생겼죠? 팔았으니까, 그죠? 수익이 생겼는데, 요 수익과 비용은 같은 애요는 맞는데, 이는 문제가 되잖아, 그죠? 수익은 1년도 발생했는데 비용은 2년도, 3년도 이렇게 발생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원칙이 나오나 이러면은 수익과 비용은 항상 뭐 해야 된다? 그렇죠. 대응시켜야 되죠. 대응. 그 대응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같은 해에 인식하라 이거면 같은 해. 아시죠? 수익이 1년도에 발생했으면 비용도 1년도에 다 떨어라 이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해에
정확한 이익이 나오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요 원칙 아주 중요한 거잖아. 그죠? 수입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장부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자, 그럼 여기 우리가 1%, 3%, 6% 총 얼마? 10%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10%가 예상 이때 다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더 쉽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뭐 1차 연도에 몇 프로, 2차에 몇 프로, 3차에 몇 프로 나온다. 그럼 묶어 봐야 돼. 합치 가지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5만이잖아. 그죠? 그렇죠? 지출이 만약에 4만 원 됐다. 자네 얼마 남았습니까? 만 원 남았다. 그죠? 이렇게. 인도에 만약에 80만씩 팔았다. 이것도 마찬가지. 1%, 3%, 6% 하더라도 묶어서 얼마? 10%. 뭐 8만 원이네. 그죠? 여기 만약에 6만 원 나갔다.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았죠? 그죠? 예, 3만 원 남았다. 그죠? 이렇게 계산하세요. 2만 하지 마시고 만 원에다가 더해서 빼세요. 예. 요 만에 또 70만원씩 팔았다, 그죠? 마찬가지, 10%. 7만원. 여기 만약에 돈이 나갔는데 5만원 나갔다. 얼마 남았습니까? 예? 2만원 가면 안 됩니다. 더 하고, 얼마? 10만원에서 5만원 빼고, 그 얼마? 5만원. 그죠? 답이 얼마? 5만원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묻는 거는 마지막에도 물어봅니다. 이래 내놓고 나서 2차에도 이래 안 묻습니다. 시험 문제에. 알겠죠? 항상 이거 물어봅니다. 예. 자, 이거 아시겠죠? 그죠? 정답 얼마? 5만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런 게 있잖아. 그죠? 내가 8만원 예상했는데 8만 7천 나갈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연스럽게 됩니다. 만 원에서 더하면 얼마? 9만 원. 빼면 얼마? 3천 원. 그죠? 또 더하면 7만 3천 원에서 빼면 얼마? 만 3천 원. 답이잖아. 그죠? 아셨죠?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만 원이 넘어왔는데, 8만 원 준다 해서 이제 장부에 9만 원 있죠. 9만 원인데 돈이 이거 나가버렸습니다. 11만 원.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마이너스. 충당금을 내가 9만 원 해놨는데 돈이 더 많이 나가버렸잖아. 그죠? 예, 그 많이 나간 것만 이제 초과된 거죠. 그죠? 그거는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면 충당 우리가 부채로 인식했던 요 9만 원에서 빼고 나머지 2만 원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된다? 제로 되죠. 그죠? 제로. 아셨죠? 제로 됐다가 7만에서 6만원 빼니까 얼마 남았다? 만원 이렇게. 정답. 여기 답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여기는 어떤 문제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요게 아 AS 문제구나. 이해하셨죠? 예, 됐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 예상했던 건다, 그죠? 이걸 우리가 장부에 기장할 때는 분개해야 되겠죠, 그죠? 분개하는데, 제품 보증비 100원, 제품 보증 충당 부채 100원,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고, 요 돈에서 70원 나갔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충당 부채가 70원 나갔다, 그죠? 현금이 나갔죠? 자. 보세요. 여기서 물어봅니다. 충당부채 잔액 얼마고 물어봅니다. 100원 충당부채 70원 나갔으니까 잔액 얼마 남았습니까? 그렇죠. 30원 남아있지. 그죠? 또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보증비가 얼마고 이렇게. 요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 보증비가 얼마고. 요거 발생했네. 100원. 그죠? 우리 시험에는 요거 위주로 나왔습니다. 이건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알겠죠? 그런데 회계학 시험, 즉 말해서 감정평가사나 세무사 시험에는 주로 요걸 물어봅니다. 우리 주택가 시험에는 이것만 물어. 이건 아직 나온 적 없습니다. 예, 요거 나왔으니까 이거 묻더라도 아시겠죠? 그죠? 요거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충당 부채니까 100원에서 요거 빼니까 얼마? 30원이다. 그죠? 요렇게. 아셨죠? 예, 자. 한번 더 할게요. 자, 이번에 보증비가
그죠? 100원. 충당 부채가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지출이 70원 아니고 120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20원. 아셨죠? 120원 나갔다. 그러면은 돈이 얼마 나갔습니까? 120원 나갔죠? 120원 나갔는데, 요 충당 부채에서 얼마? 100원. 그죠? 100원이고, 나머지는 뭐 처리한다? 그렇죠. 보정비 20원이랍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우리 충당 부채는 얼마냐 물어본다, 그죠? 물어보면은, 요 100원에서 100원 나가버렸으니까 제로죠? 바로 이 말입니다, 그죠? 제로, 요거. 아셨죠?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 보증비가 얼마 발생했느냐 물어본다, 그죠? 그러면은, 요 100원과 여기 또 있잖아. 그죠? 아, 요거 아니, 여기지. 20원. 얼마? 그렇죠. 120원, 이렇게. 아시겠죠? 예.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물을, 이 문제 나오면 어렵겠죠, 그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요 문제가 나오면은 가장 난이도가 최상입니다. 바로 요거죠, 요거. 아시겠죠?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요쪽만 나왔지. 여기에 나와가지고 요거 물어봤죠, 그죠? 그럼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이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예, 심화 과정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더 이상 없습니다. 아셨죠? 예,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은 하나 더 있죠, 그죠? 요거 있잖아. 요거. 그럼 요 경품 충당 부채 요거, 그죠? 요거. 응? 이거는 시험 문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리가 경품을 예상합니다. 100원 예상했다, 그죠? 만약에 이제 그 고객이 찾아갔죠. 선물 찾아갔다. 70원 찾아갔다. 그럼 얼마 남아있습니까? 그렇죠. 30원 남아있죠. 요거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경품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판촉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올해하고 내년까지 한다. 예를 들어 2년간 한답니다. 그럼 올해에서 우리가 경품을 예상, 올해 내년까지 예상이 총 100원을 예상했는데, 금년 말까지 나간 돈이 70원 나갔다, 그죠? 그럼 30원 남아있다는 거, 요건 내년에 나가겠죠, 그죠? 그렇죠? 내년에 나갈 거다. 그럼 내년에 나갈 거니까 부채잖아. 이걸 무슨 부채? 경품 충당 부채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문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책을 한번 볼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자, 먼저 341조. 341페이지. 예, 찾았습니까? 341조. 1번. 바로 요 문제네, 그죠? AS 문제입니다. 자. 1차 연도에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6%니까 모두 몇 프로? 예, 아니. 1%, 3%다, 그죠? 4%입니다, 그죠? 예, 4%. 자, 1차 연도, 거기에 지금 우리가 4% 예상하는데, 매출이 얼마입니까? 예, 9천만 원이네, 그죠? 2차 연도 얼마입니까? 예, 2억 4천만 원이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9천만 원과 2억 4천만 원. AS. 1%와 3%, 4%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 그럼 예상 금액은 4%니까 얼마죠? 360만 원. 그죠? 4%면 얼마? 그죠? 960만 원이죠. 이게 지출. 주어졌죠? 예. 140만 원과 320만 원. 얘가 지금 묻는 게 뭐죠? 그렇죠. 이거, 이름 묻잖아, 이거예요. 그죠? 잔액 얼마고. 하셨겠죠? 이거 빼면 얼마 남았습니까? 예, 220만 원. 요 220만 원에다가 요거 더 해가지고, 요거 더 하고 빼야 되죠. 그죠? 아셨죠? 예. 얼마죠? 860만 남았네. 답. 정답.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자, 이번에 넘겨보세요. 2번 문제. 2번 문제를 요구잖아요. 그죠? 경품 충당 부채. 아셨죠? 자, 경품 충당 부채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그 2번 문제 하나 한번 읽어보세요. 예, 9월 30일에 자사가 개발한 신형 볼펜의 판매 촉진으로 볼펜 한 통에 쿠폰을 넣고 그 쿠폰으로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그죠? 경품의 단가는 1200원이다. 10개 쿠폰으로 경품 한 개를 받을 수 있다. 그럼 12월 말 현재 관련자가 다음 같다. 이 회사가 경품 충당 부채에 대한, 그죠? 충당 부채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회사는 발행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 그 요금액 구하고, 요거 구해서 빼면 요거 나오겠죠. 그죠? 요거 물어보잖아. 그죠? 자, 보세요. 그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상. 자, 그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볼펜 한 통에 쿠폰 넣어놨습니다. 그 판매된 볼펜이 몇 통이죠? 10만 통이죠? 그럼 10만 통 속에 쿠폰이 10만 매 들어있겠죠? 한 통에 하나 이어놨으니까, 그죠? 쿠폰 10만 매 나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나갔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은, 요 쿠폰 10장을 가져오면은 선물 하나 줍니다. 그죠? 1200원짜리. 그죠? 10장 가져오면은 선물 하나 준다. 그죠? 그러면은, 쿠폰은 10만 매 나갔으면은 선물은 몇 매 나갔을까요? 나누기 10 하면 되죠. 그죠? 그럼 얼마? 만 개 나가겠네. 그죠? 쿠폰 10장에 선물 하나 나가니까. 그죠? 그럼 선물 만 개 나간다. 그죠? 그런데 그 문제에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50%가 회수되려 예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죠? 선물 받으러 오는 고객이 평균 한 50% 정도 오더라 이겁니다. 우리 과거 경험에 의하면 아셨죠? 50%. 그럼 이 중에 50%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선물 몇 개? 5천 개 예상되네. 그죠? 5천 개. 아, 5천 개 예상된다. 5천 개. 예. 그럼 나간 거 몇 개냐? 이거 알고 보면 되잖아. 나갔는 거. 자, 그 나갔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어느 게 나간 거죠? 예. 그렇죠. 회수된 쿠폰 수. 그죠? 몇 명 회수됐습니까? 3명 회수됐, 그 쿠폰을 회수했다는 거는 회수하면서 선물 줬겠죠. 그죠? 요게 3만 개가 회수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쿠폰 3만 매가 회수되었으니까 10장당 선물 하나 나갔죠. 그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10으로 나눠주니까 선물 몇 개 나갔었다? 그죠? 3천 개 나갔겠네? 또 어떤 분 여하도 50%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이미 돈 나간 거잖아. 그죠? 선물 나갔으니까 5천 개나, 3천 개가 이미 나갔다 이겁니다. 3천 개 나갔다 이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선물은 모두 5천 개인데 그 중에 올 연말까지 3천 개 나갔습니다. 요건 2천 개는 내년에 나가겠죠. 그죠? 내년에. 그 내년에 나가게 몇 개? 2천 개다 이거죠. 요거 얼마고 무섭니다. 그럼 선물한 게 얼마짜리? 1200원짜리네. 한 개. 2천 개가 나가는데 한 개 1200원짜리니까 돈이 얼마? 그죠? 240만 원. 아시겠죠?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품 충당 부채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요거 하나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우리가 다른 문제가 나오더라도 요래 응용하면은 막 그죠? 충분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당 부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 앞에 잠깐 돌아오세요. 예. 오셔서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예. 325쪽이네요. 그죠? 325쪽 한번 찾아보세요. 325쪽. 예. 거기에 예정자 나와 있죠.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 한 매를 부착했다. 아래 묻는 말 요거 이음 하시면 됩니다. 경품 충당 부채 잔액 구해보세요. 물었습니다. 요 문제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경품을 예상하고 얼마가 지출되었다. 그죠?
요거 빼고 나면은 잔액이다. 요거 얼마고 못 잖아. 그죠? 아시겠죠? 자,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거 보니까. 자, 상품 1000개를 팔았습니다. 그죠? 상품 한 개마다 경품권 한 매를 부착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요게 경품권, 상품을 1000개 팔았으니까 경품권도 1000매 나갔잖아. 그죠? 1000매. 그 문제를 보면은 마지막 줄에 한번 보세요. 아, 12월 31일 날 보세요. 과거 경험에 의하면 60%가 회수되리라 예상한다. 요 중에 60%가 수업받아 온다. 몇 개? 600개네. 그죠? 600개. 그러면 이미 우리가 경품 받아간 사람. 그죠? 그 한번 보세요. 200매가 회수되었다 그랬네요. 그죠? 마지막 줄에. 그죠? 그 200매는 선물 받아갔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200매 회수되었다 그랬습니다. 200매. 그러면은 나갔잖아. 자, 그럼 잔액 몇 개? 그죠? 400개 남아있잖아. 그죠? 한 개 얼마짜리고 이 말이죠. 선물 한 개 얼마짜리입니까? 예. 우리가 구입한 거는 개당 100원에 구입했다 그랬죠? 그럼 100원짜리가 몇 개 남아있다? 400개 남아있다. 그죠? 돈이 얼마? 4만원. 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본 과정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만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푸는 거는 굉장히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두 문제 있잖아요. 그 단원에, 시험에 딱 나오는 거. 한두 문제만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문제 나오면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숫자만 바뀝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접해볼 시간이 많습니다. 많은 문제 접해볼 겁니다. 말하면 기출 문제도 또 풀어볼 거고, 또 예상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영 모의고사를 해서 문제는 앞으로 많이 풀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 욕심 내지 마세요. 알겠죠? 정확한 아주 지금 중요한 건 뭐죠? 반복학습. 그 다음에 나온 이런 두 문제 딱 체크하셔가지고 요걸 자꾸 반복해서 확실하게 내 거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확정부채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이 있는데 지금 표기방법 여기 이론 문제 시험이고 계산 문제는 요거라 그랬습니다. 아셨죠? 요거 제품보증 충당부채와 경품충당부채 여기 계산 문제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부채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그죠? 그 부채 그러면 다음 요거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아셨죠? 그 다음 시간에 뭐 하느냐 요거 할 겁니다. 사채. 사채, 요거 딱 끝나고 나면 부채 딱 끝입니다. 부채. 시험 대비 끝, 딱 끝나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채장에서는 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우발자산, 요거 표기방법 요거, 요거. 이론 문제. 계산은 요거, 요거. 아셨죠? 요거 두 개. 그리고 하나, 뭐죠? 사채에 대한 거. 요거 하고 나면 부채 딱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런 계정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시험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시험에 혹시 나온다 하더라도 계정의 쓰임 정도만 아시면 돼. 차입금은 언제 씁니까? 돈 빌려 왔을 때, 그죠? 외상금은 언제? 돈 외상부분 사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 내용만 아시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요것만 딱 하시면 돼. 다음 시간에는 요 사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